선생님 갤럭시 폴드랑 워치는 언제 리뷰해 주실 거예요? 갤럭시 탭도 리뷰해 주실 건가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폴드 쓰고 있고요. 플립 어디 갔어? 플립? 아 이게 아니라 플립 5 쓰고 있고요. 워치 쓰고 있고요.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뜯으려고 했어. 탭 S9. 어 여기. 울트라 이제 막 쓰려고 했어 이제. 짜란.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나온다고? 딱 이것만 정리하고 리뷰 준비할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현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다음 달에 아이폰 15 시리즈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 워치, 아이패드에 대한 소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올 가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은 아이폰 15 말고도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애플 워치 9세대, 애플 워치 울트라 2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미 갤럭시 워치 6를 쓰고 있지만 또 애플워치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애플워치 9세대,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에 대한 정보들 싹 정리해볼게요. 먼저 아이패드 미니 7세대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올 가을에 확실하게 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대부분의 뭐 슈림프 애플 프로나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는 올 가을에 미니 7세대를 낼 거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A16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부터 M1 칩셋을 탑재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다양한 가능성들 중에서는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아이패드 미니는 사실 고성능보다는 휴대성에 방점을 둔 제품이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에 맞춰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1 칩을 적용하기에는 아이패드 미니의 컨셉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A16 프로세서를 탑재하지 않을까, 그 방향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에는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됐는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원신과 같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도 충분하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16 칩셋을 탑재한다고 해도 전작에 비해 성능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전면 후면 카메라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디오나 오디오 영역에서도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예상이 되고요. 와이파이 업데이트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 적용된 것과 같이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요. 애플 펜슬의 호버 기능도 추가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가상으로 밑줄을 긋는다거나 필기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올해는 미니 7세대를 출시하게 되어도 진짜 소소하게 출시하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벌써 나오는 기사들이나 뭐 유출 정보들을 보면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 준비 중이다, 요런 소식도 있고요. 물론 쭉 지켜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더블이 그렇게 뭐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소식도 있고요. OLED 디스플레이로 업데이트한 아이패드 프로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확실히 내년도에 아이패드에 좀 더 힘을 주려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패드 미니 7세대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다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6세대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뭐 충분히 만족을 했고요. 사실 저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쓰면서 다음번에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무게를 더 줄여서 진짜 휴대성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북 리더기를 또 따로 샀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리뷰해드릴게요. 이북 리더기를 제가 따로 산 이유가 사이즈는 어차피 비슷한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보다 더 가벼워서 더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 7세대에서 무게를 확 줄여준다면 이북 리더기 산 거를 뭐 후회할 수도 있겠죠. 요 무게 말고도 이불에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젤리 스크롤 현상인데요. 제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리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할 때 화면 왼쪽과 오른쪽이 스크롤되는 속도가 약간 다른 게 보이죠?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느리게 보시면은 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속도로는 체감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느리게 보시면 확실히 왼쪽과 오른쪽의 스크롤 속도가 다른 게 보입니다.
젤리 스크롤은 이렇게 화면을 스크롤할 때 왼쪽과 오른쪽의 스크롤 속도 차이가 나면서 화면이 울렁울렁하게 젤리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젤리 스크롤 현상에 대해서 개선 요청이 좀 많아 보였는데요. 이미 애플에서는 이 젤리 스크롤 현상에 대해서 LCD 디스플레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작동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미니 7세대에서 과연 개선을 했을지 뭐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아, 당연한 거예요. LCD 디스플레이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 Face ID 기능도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애플워치 9에 대한 소식입니다. 애플워치 9세대도 칩 성능이 향상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IT 매체 맥루머스에서는 중국 IT 팁스터 웨이보 인스턴트 디지털을 인용하면서 애플워치 9이 S칩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향상된 칩 성능을 보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애플워치 8과 동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S칩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그동안 애플워치 6세대, 7세대, 8세대 그리고 애플워치 SE 2세대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에까지 이렇게 탑재된 S6, S7, S8칩의 CPU는 사실상 동일했어요. 세 버전의 칩이 모두 32GB 스토리지 그리고 T8301이라는 듀얼코어 CPU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칩들은 아이폰 11에 사용된 A13 바이오닉 칩을 기반으로 해서 7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생산한 칩입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애플은 A14 바이오닉 칩을 시작으로 5나노 공정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이 5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A17 바이오닉 칩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9에는 S9 칩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S9 칩은 A15 바이오닉 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칩이 탑재가 된다면 애플워치 9은 앱 실행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요. 전작들에 비해서 더 향상된 배터리 수명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래도 칩셋의 CPU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진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마케팅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9to5맥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애플워치 9에는 핑크 색상 옵션이 추가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새로운 스트랩도 출시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트랩은 이제 솔로 루프와 비슷하게 핏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일 것으로 보여요. 성능 면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향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태까지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성능은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더 마케팅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도 살펴볼게요. 작년에 처음 출시된 애플워치 울트라 라인업도 소소하게 사랑을 받고 있죠.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에도 역시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에도 새로운 색상 그리고 새로운 밴드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애플워치 울트라 밴드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 색상을 좀 다양화한다거나 밴드를 추가해서 마케팅 요소로 삼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되는 색상 옵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티타늄 소재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색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에서는 3D 프린터로 생산된 티타늄 기계 부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밍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3D 프린팅으로 생산된 티타늄 기계 부품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3D 프린터 사용은 꼭 울트라 2세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애플이 일반적인 가공 프로세스, 즉 CNC 가공 프로세스에서 벗어나서 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앞으로는 이 3D 프린팅으로 먼저 부품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CNC 공정을 통해서 프린팅된 부품 요소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잘 사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시간도 줄이고 생산 비용도 줄이고 해서 애플이 핵심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가격 인하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가격 인하가 아닌 마진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더 가능성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확실하진 않지만 애플워치 울트라 1세대에 비해서 2세대의 무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애플워치 울트라 1세대 모델은 61.3g이었어요. 41mm 기준 애플워치 8 알루미늄 모델이 32g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무게였는데 다행히 1세대보다는 울트라 2세대에서 무게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무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세대의 특징이 3D 프린팅된 부품을 사용하는 거라 이제 이 점에 있어서는 무게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우선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내년에 애플워치 X가 아니라 애플워치 10으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모델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패드 라인업과 더불어서 애플워치 역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큰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애플워치 9세대,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까지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이패드 미니 7세대도 그렇고 애플워치 9이나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도 그렇고 출시가 지금 많이 가까워졌는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보가 아직까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동향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업데이트가 많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좀 정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애플이니 조금 더 믿어보자면 신제품이 딱 출시될 때 새롭게 깜짝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출시 일정이나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오면 한 번 더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리뷰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